여섯 가지 종류. 이 여섯 가지 종류? 응. 녹차, 청귤, 녹차, 청귤? 응, 귤. 청귤. 이거는 세 번째. 우유 크림. 우유 크림. 딸기 크림. 딸기 크림. 레몬. 레몬. 그다음에 시아 버터. 이쪽에 이게? 아, 카약 버터. 맨 마지막에 카약 버터? 응. 아. 얼마나 큰지. 진짜 아주 소개가 꽉 찼다. 꽉 차있어요. 와, 엄청 넣네. 크림이 또 들어있어서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야, 엄청 많아. 엄청나게 많이 넣었네. 보시면 요게 제주도에만 있는 거. 이거는? 이거랑 저 육지에서 여기랑. 먹을 수가 없는 거? 네, 제주도에 있는 거. 청귤이랑 녹차.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는데 잘라보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꽉 차네. 쫄깃쫄깃해 보인다. 응. 맛도 새콤새콤해요. 청귤이라서. 응? 청귤? 귤. 귤이라서. 이 녹차는? 녹차도 위에 이렇게 녹차를 왜 이렇게 한번 딱 찍은 거야? 태그를? 맞아요. 그 크림을. 녹차 크림을. 오, 녹차가 아주 꽉 그 안에 크림이 꽉 차네. 야, 아주 맛있어. 맛있어. 외손자가 또 한번 넣어주네. 이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거를 진짜. 딸기 두 개씩 들어있어? 딸기 두 개 들어있고 크림이 빵빵하게. 오. 크림이 너무 커서 얘는 얘네들보다 훨씬 크게 나와요. 그래. 크림들 중에 거의 버거 작은 버거 수준에. 도너츠가 일단 엄청 크다. 커요. 당일 생산하고 당일 폐기한다. 다 안 팔린 적이 없나? 요거는 카약 버터. 카약 버터는 뭐예요? 아니요. 그 카약. 버터 종류 같아. 그 어디지? 싱가포르에서 되게 유명한 버터예요. 그래서 요거 앙 버터가 가운데 들어있고 여기 사이에 이게 그 카약 잼. 잼. 잼이 아, 뭐 카약 잼이 들어갔다고. 근데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 야, 그럼 뭐 하나 먹으면 거의 식사 대용하고 맘 먹겠다. 맞아요. 하도 커서. 한 입에 앙 하고 모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때는 잘라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한 입에 먹기도 좋고. 아, 와, 4등분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오. 자,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끊어서 아빠 찍어줄게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 카약잼 도넛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주 놀러 와서 이렇게 멋있는 도넛을 먹습니다. 아, 괜찮네. 지금 속에 잼이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느끼하지 않네. 그 빵 자체가 엄청 담백해. 맞아. 바로 만든 빵이라서 그런지 이런 건 먹을만하다. 그죠? 맛있다니까. 아유, 우리 외손자가 입맛 다시네. 응? 너 안 준다고?